딱 내가 사는 집 하나, 내가 몰고 다닐 차 하나, 그 다음에 뭐 각종 문화생활 유지비 정도? 100억 있으면 다쓸 거냐? 100억 있어도 나다못쓸 걸? 모르겠어. 100억 있으면 잘 모르지. 내가 이번 로또 한번 걸려보고 뭐 한번 얘기해 줄게. 처먹어 이 새끼야. 이거 처먹어. 대죠 아주. 넌또 뭐야 임마. 로테이션으로 이 새끼야. 와, 니 베이비 허니야. 고맙다 허니. 지금 2인 1개 저러다가. 베이비야 고맙다. 가자 미스테리 호수. 나의 고향으로 가자. 내 고향 미스테리 호수로. 돈이 많으면 여자가 줄 선다고? 바보 같은 녀석. 돈이 많아서 여자가 줄쓴 여자가 그 제정신이 가저 제정신인 여자냐 그게? 니겜가가 고맙다. 돈 많다고, 능력 있다고, 졸졸 쫓아오는 여자가 제정신 있는 여자야?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사람이 나중에 뭐, 그래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살고, 그래야지. 진짜 정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도 의리와 가족이라는 정 끈끈한 그런 걸로 살아야지. 돈 때문에 만약에 능력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오래 못 살아. 너 만약에 뭐두 다리 잘리거나 아니면 뇌수 다 터져가지고 너막 뇌졸중거리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여자가 너 평생 보살펴 줄것 같아? 넌 그냥 바로 버림받을 거야. 네 재산은 다 탐닉당하고. 그게 다 탐욕 때문이야. 탐욕 때문. 극단적인 예의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쿰차차코마 고맙다. 아, 이거 안개 때문에 또 길을 또 헤맬 것 같은 느낌이네. 아이씨. 여기 위에 토끼숲이 있고, 여기 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일몰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던져, 이거. 시끄러워, 저거. 은근 저거 시끄럽다? 라이터 기름. 락커에 프리미엄 겨울 코트가? 아니면 총알이? 총알이? 깡통딱이 이제 나왔어. 뇌수 사랑협회야 고맙다. 와, 깡통딱이가 이제 나오다니. 피로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밥을 먹고 연유 깡통딱이. 와. 뭐가 멈췄어? 이 새끼들은 하여튼. 잠깐, 이걸로 하지 말고 물을 먹자. 음료수를 먹어야겠는데 99%가 나발이고 지금 음료수를 먹어서 차라리 물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무게를 줄여야겠다. 최대한 줄여야겠어. 4시간. 뭐 멈춘다고? 일몰까지 7시간이니까 이거 좀갈수 있을 것 같아. 가. 일단 가. 오, 날씨 좋아. 그래, 이런 날씨. 내가 원한 날씨. 무슨 날씨? 좋은 날씨.
모바일 서버랑 그 PC 서버랑 아프리카 방송할 때뭐 인원수 차이가 좀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수가 PC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거나 아니면 PC 수가 모바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때 오류가 생긴대. 근데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 옛날부터 아프리카는 기술력 자체는 정말 없었어. 내가 파트너 BJ지만 진짜 이건 너무할 정도야. 코덱에 대한 뭐 이해도나 뭐 하여튼 뭐 기술력이 정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대해서 비판마다 타당한데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뭐 모바일도 버퍼가 뭐 다운팟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정말 쓰레기 수준이야. 그리고 다운팟은 서비스가 쓰레기 수준이고. 다운팟에 정지 사유 봐. 와, 나 깜짝 놀랐어. 신고자가 많아서 정지라니. 이번에 뭐 파풍선 생기고 뭐말 맞나 본데 맨날 간 떨려서 그렇게 방송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이씨. 난 그렇게 또 못할 것 같아. 뭐만 하면 정지고 뭐. 뭐 어쨌든 둘다뭐 똑같습니다. 답은 쿠? 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아, 방송하고 싶어, 황아, 고맙다. 뭐, 딴 데는 몰라도 거기는 인정 못하겠다. 서비스의 이제 기본 마인드라는 게 정말 중요해. 새로운 서비스를 하면 이제 뭐 아프리카 TV와 뭐 다르게 뭐 하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차별성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대중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예. 뭐 예상한 대로 뭐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서 210아 고맙다. 트위치는 어떠냐고? 트위치는 모르겠어. 아, 맞바람 옆으로 가야지. 아, 젠장 소용없어. 트위치는 우리나라 서비스랑 좀잘안안 어울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UI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아주브 TV는 뭔지 난 모른다. 타비제 얘기하면 바로 블랙 하겠습니다. 사자 TV는 어떠냐고? 그런 게 있었나? 사자 TV라는 것도 있나? 사자가 왜 방송을 하지? 미쳤나? 말도 하나? 돌았나? 몰라 난 거기는 뭔지. 하긴 옛날에 고릴라가 방송하는 거 한번 본 적은 있어. 말을 하더라고. 말이 안 통하는데 자기 혼자 말을 해. 이상하지? 그런 방송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안할 거야. 야, 여기 진짜 대박인데? 아주 좋은 곳이군. 아니, 고양이를 왜 가둬놔? 모르겠다, 나는 뭐. 저희 집 호섭이는 뭐 되게 다 풀어놓는 편이라서. 비트밥스야 31,787번째 고맙다. 야, 한 번도 가둬놨던 적 없었어. 나 어렸을 때 배병 훈련할 때도 안 가둬놨었어. 한 이틀인가 가둬놓고 하도 답답해하길래 그냥 아예 풀어놓고 살지. 나의 고향으로 간다, 미스테리 호수로. 피곤한가? 그래도 조금만 더가 댐까지만 가면 댐에서 마지막 파밍을 하고 아냐아냐 댐에서 파밍해서 그래 댐에서 파밍해서 그것만 구하자. 총알만 가져오는 거야. 초반은 무조건 총알. 기승전 총알. 어차피 다못 들고 간다면 총알만 들고 가는 거지. 꼭 필요한 열량을 가진 내구도 좋은 음식만 들고 가고. 댐에서 파밍을 다 하면 안 돼. 총알만 구해야지. 지금도 피로도 때문에 26km밖에 못 뜨는데 35km, 10km가 오버됐다고.
와, 지금 움직임 너무 둔해졌어. 이제 무게 때문이야. 절대로 탐욕은 안 된다, 이제. 이거 내가 뛰고 있는데도 뛰는 게 아니지? 여기 온도만 좀 보자. 온도가 영하 1도인데 여기서 잘수 있을까? 추위가. 아, 추위 때문에 못 자겠네. 너무 추워. 거진 다 왔다. 자, 커피를 끓이자. 커피를 끓여서 피로도를 낮춰. 아니, 이게 뭐, 전부 다 불을 피워야 해. 어, 불을 피울 수 있다. 이때 이걸 쓰는 거지. 자, 불을 피워서. 좋아. 커피를 먹자. 침낭에 방한 효과 있지만,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날씨 만약에 변하면 어떡할 거야. 변하면 어떡할 거냐고. 따뜻한 거 먼저 먹고, 식은 거 먹는다. 아, 차가움이잖아. 따뜻함. 됐어, 피로도 얼마나 내려갔지? 내려갔다, 내려갔어. 자, 이제 움직임이 좀 빨라졌잖아. 나왔다. 오른쪽에, 댐이. 후훗. 아, 아직 돌았구나. 아직 돌았다. 아직 더 가야 한다. 이 다리 보고 내가 지금 흠칫했다. 이게 얼마나 좋아. 저기 저런 데를 관광 특구로 해야 돼. 겨울에도 막 물이 흐르잖아? 저 까마귀 봐. 까마귀 또 특구로 해야 돼, 저게. 저기는 까마귀 특구, 막, 생태 도시. 와, 여기 떨어지면 바로 골로 갑니다, 바로. 피로도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커피 두잔 마셔가지고, 카페인이 힘으로 버티는 거다. 시체 특구는 없냐고? 그런 거 없어. 내가 좀 이따 특구 만드는 거 보면 니네 기똥찰걸? 내가 사무소에서 이제 하나하나 특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 잘 봐. 이런데 쳐다보면 혹시 향나무가 있을지 몰라. 이제 군데군데 향나무와 그 자작나무를 또 빨리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활도 만들고 특구 사랑협회야 고맙다. 아, 진짜 가는 길 멀긴 멀다야. 이렇게 멀어? 어? 아, 참 밑으로 가야 된다. 그래, 집에 물도 엄청 만들어 놓고 이제 장작 때로 모아가지고 물 엄청 만들어 갈 거야 나. 물도 이제 막 특구같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시체다. 그래. 여기 토끼가 많은데. 쏘구시야 고맙다. 나는야 철벽난 블랙 하겠습니다. 저거 낮에도 저지랄병 하더니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쟤는 그냥 블랙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기찻길이다. 다 왔어. 드디어 왔다. 철도 기차에 가끔 총알 있다고? 가끔 있는 거지. 너무 피곤해, 근데. 봐봐, 지금 피로도가 높잖아.
가끔 있다는 게 문제지. 가끔. 나 이제 가끔 있어서는 안 돼.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잠깐, 여기 내가 아까 봤던 다리 아닌가? 아니겠지. 와, 이렇게 멀었나? 해군 코트 내구도 아까 고쳤어. 봐봐. 고쳤잖아. 근데 68이면 낫긴 낫다야. 여기만 건너면 돼. 여기만 가면 돼. 여기만 딱 가면 바로 댐이고 댐 안에 늑대 한 마리만 딱 조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니네 때문에 내가 방송 이렇게 오래 하는 거잖아? 다 니네 때문이야. 내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 와, 어떻게 꿈 파밍 운 다 썼냐고. 아니라니까. 어제 제가 그 꿈을 꿨을 때 꾸자마자 로또 샀습니다, 7개. 그리고 그날 게임할 때 막 파밍 대박이었잖아. 근데 오늘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 운이 지금 다한 거지. 그 하루에 끝난 거야. 그렇게 좋은 꿈은 일주일 한 달도 간다던데 하루 만에 끝나더니. 그 하루가 가기 전에 로또를 사서 다행이지. 다음 주 토요일날 기대해본다. 다음 주 일요일날 내가 방송 안 하잖아? 그럼 내가 로또 걸린 거야. 나 로또 되면 내 여기 집주인한테 욕할 거야. 나 왜 벽에 못을 못 박게 하냐고. 나 욕할 거다. 나도 우리 집이란 거만. 총알. 그렇지, 총알.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늑대를 잡아야 된다. 늑대는 여기 있어. 피로도가 문제가 아니야. 늑대는 분명 여기 있다. 이걸 어떻게 막아? 살아야 된다. 잡았어. 잠깐만, 건강상태 괜찮아. 빨리. 발목 염자 정도에서 망쳤어. 운 내구도가 중요해. 운 내구도 턴다. 아, 살았다. 고기가 중요해. 3.6 고기 28. 1시간 18분 피고 다음에 됐어. 와, 저기서 내가 이걸 딱 B로 누르고, 그니까 이걸 끄고 바로 총을 들어서 쏘려고 하는 순간 벌써 달려온 거야. 빠른 녀석. 자, 보자. 일단 상황은 피로도야. 피로도가 엄청난 거지. 치료는 됐고, 고기는 많이 나왔어. 이거는 하면 되고. 연유를 먹어. 자, 바로 건조도 해야 되고. 자, 연유를 먹고 물을 먹어. 자, 2리터. 자, 그리고 바로 건조 들어갑니다. 자, 이거. 자, 건조 들어갔고요.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룻밤 자야 돼. 지금 시간은 일몰까지 3시간. 그러면 내 그거 어디 갔지? 침낭. 아, 여기 있나? 침낭에 8시간 자는 거야. 8시간 잘 수 있겠다. 6시간 자. 6시간. 내가 사는 방 정도에 보통 월세 얼마 하냐고? 글쎄, 보증금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나는 뭐 반전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월세 많이 나가. 70만원 넘을걸? 요즘에 웬만한 뭐 오피스텔 같은데 다 막 70만원 넘습니다. 관리비 더하면
무시무시하지. 특히 막 수도권 같은 데는. 아니지, 나는 관리비 합해서. 관리비 합해서잖아. 니네가 내주는 거잖아. 저는 저희 집에 손을 벌린 적이 없어가지고. 니네가 내주는 거면 저 뭘. 관리비에 물세, 전기세, 뭐 엘리베이터 비용, 뭐 수영장, 골프장, 헬스클럽 다 들어가지. 어, 총알! 그렇지. 어, 총알이다 또. 여기 완전 해자 되겠다. 해자 딱 보니까 총알 많이 나올 것 같아. 딱 분위기가. 이거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프리미엄 겨울 코트! 이런 데서 나올 리가 없지. 총알? 5발. 30발 넘었어. 총알 30발 넘은 것 같아. 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30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꼭 필요한 총알만 여기는 딱 들고 가고. 야, 총알만 들고 가. 총알만 욕심내지 말고. 무게 제한에 너무 걸렸어. 하루 52% 들고 가지 말고. 이거 다 열었었지? 네, 다 조사함. 지하로 아직 가보려면 아직 멀었어. 항생제. 아, 오, 그렇지. 아, 처음으로 항생제가 나왔다. 이제 막 주워 먹을 수 없는데. 뭐지? 어... 49 49 49 25인가? 24인가? 49, 24 잠깐만. 자, 다시 0부터 자, 20 잠깐, 이 근처였거든? 25? 24, 25 정도 되겠네. 저기, 저 눈금이 25일 거야, 아마. 다 왔다. 이건 천천히 돌려도 돼.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어? 뭐지? 뭐야, 영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왜 이래? 뭐야 이거. 됐다. 아, 장총탄 한 발. 잠깐, 나 총알 몇 발이니? 35발이야 총알이 지금 벌써. 아, 나 지금 이거 기름 좀 넣자. 35발이라 엄청난데. 어, 35발.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마음발 한번 채워봐야지. 조명탄 마음발 한번 채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밥? 난 개밥을 먹지 않아. 물론 아까 조금 배고파서 먹긴 했는데. 지하로 내려간다. 랜턴 기름. 땡큐. 랜턴 얼마이지? 방공 랜턴이... 아, 반 정도 있는데 이런 막 써도 되나? 저거 말고 총알... 총알 이런 구석에 있거든. 잘 안 보이게. 근데 총알은 누가 봐도 딱 보면 총알이... 총알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